직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흥시청에서는 직원들의 청렴 업무에 필요한 청탁금지법을 위해 인공지능 공무원을 시험 운영할 예정입니다. 팀장님, 아니 옛날도 아니고 요즘 같은 시대에 청렴 교육도 충분히 잘 받고 있고 다들 잘 지키시는 것 같은데 굳이 청렴 업무에 AI 공무원이 필요할까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AI 공무원 기가찬이는 여러분이 평소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것들을 알려줌으로써 올바른 청렴 업무를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뭐 워낙에 청렴 업무는 잘 지키는 팀장이어서 상관없긴 한데 뭐 어쨌든 잘 부탁해요, 기가찬이. 팀장님, 빵 좀 드실래요? 그 빵 어디서 샀어? 아, 이거 이번에 건물 특특허가 신청한 빵집에서 준 거예요. 아, 그 빵 맛집이잖아. 아, 거기 가게 잘 된다 그래가지고 진출한다 했나? 경고, 청렴 업무 오류. 청렴 업무 오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서는 어떤 것도 일절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당장 먹던 것 뱉으시고 돈 주고 가서 사드십시오. 그니까 그런 걸 넙죽넙죽 받으면 어떡해. 잘했어요, 기가찬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일해줘요. 이 코트 새로 보는 것 같은데 새로 샀어? 네, 이거 고향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이게 사실 100만 원짜리라서 이것도 혹시 청탁금지법에 걸릴까요? 고향 친구면 직무상 관련 있는 사이도 아닌데 뭐. 나는 이번에 친구가 200만 원짜리 냉장고 사준다 했잖아. 경고, 청렴 업무 오류. 청렴 업무 오류. 직무와 관련 없는 일반인이더라도 100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은빈아, 나야. 이번에 냉장고 준다 그런 거 그냥 100만 원이야. 청소기 같은 건 안 되겠지? 마음만 받을게. 알겠어. 사정이 있어서. 알았어. 마음만 받을게. 고마워. 팀장님, 이번에 계약한 외주업체 대표님 팀장님 남편분 친구시라면서요? 아, 안 그래도 이번 주에 남편 생일이라가지고 둘이 같이 옆 동네 골프장 간다 그러더라고. 팀장님 또 기가 찬이한테 혼나면 어떡하시려고요? 아유, 괜찮아. 우리 남편은 공직자도 아닌데 뭐. 아무튼 골프장 연간 회원권도 그 친구가 선물해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 좋겠다. 부러워요. 나도 그런 친구 있으면 좋겠다. 경고, 청렴 업무 오류. 청렴 업무 오류. 공직자 배우자도 직무와 관련해서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남편 친구는 상관없는 줄 알았지. 기가찬이, 근데 손에 들고 있는 참기름은 뭐예요? 너무 뜬금없다. 기가찬이 밥 대신 참기름 먹어요? 아닙니다. 저는 건전지를 연료로 하는 AI입니다. 이건 제 업무인 신형 기가찬이를 만드는 용역 발주 업체에서 대가로 받은 선물입니다. 기가찬이가 기가찬이도 만들어요? 대단하다. 근데 잠깐만요, 기가찬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뭐라도 일절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직무와 있는 사람에게서는 일반인이더라도 어떤 것도 일절 받아서는. 경고, 경고. 청렴 업무 오류, 청렴 업무 오류. 기가찬이 셧다운합니다. 우리 모두 청렴한 공직 생활을 위해 노력합시다. 공직 생활, 청렴하게 청렴하게. 우리 모두 함께해요.